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The First Descendant의 베타입니다. 저는 좀 운이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이 게임 조금 해봤어요. 게임플레이 보기 전에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 첫 인상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게임 오늘은 해보니 마음에 들어요. 엄청 재밌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픽도 재미있고 음악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도 재미있고, 이 게임은 약간 워프레임과 데스티니 가디언스 합치면서 그런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게임은 3인칭 게임이에요. 데스티니는 1인칭 게임이었죠. 그리고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건 캐릭터, 우리 캐릭터예요. 근데 캐릭터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캐릭터 중 이 베타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캐릭터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특히 이 캐릭터 진짜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인벤토리 보니 여기 자원도 많이 있고, 우리 아직 이 자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나중에 이 자원 혹시 돈으로 사야 하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은 아마 가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게임 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를 파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타입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방어구 같은 거 파밍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스킨 시스템이 있어요. 이 스킨 게임 하면서 받으면 좋겠어요. 이 스킨들 오케이. 이런 스킨 우리 아마 나중에 각으로 사야 하나? 아마 전 그런 의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뭐 우리는 룬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데스니가 이제 계집 부분 같아요. 그 룬으로는 우리 캐릭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오케이, 돌아왔어요. 우리 무기와 이런 것이 파밍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약간 무슨 방어력 업그레이드라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룬 시스템도 있어요. 이런 룬으로는 우리 그냥 무기 아니면 방어력에 무슨 특수 효과를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제장 전속도 더 빠르고, 아니면 데미지 업그레이드 등등 그런 거 있고, 퀘스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도도 있고. 이거는 약간 데스티니 가디언스 탑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저는 지금까지 싫어한 점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캐릭터는 컷신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게임하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재장전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만 해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짜증나요. 근데 저는 이 게임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채널 처음으로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세요. 그거는 제 채널 큰 도움이 되고, 전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 해드리고. 뭐 이거는 이 영상 인트로였습니다. 게임플레이 지금입니다. 재밌게 보세요. 인트로 확인해 봅시다. The First Descendant. I saw everything. The connection between two worlds. About a century ago, humans were defeated by the Vulgus. Vulgus. Invaders from the other world. 그렇군요. Then came the Colossi, who destroyed everything. Okay, 인트로가 멋있어요. Humans resisted until they could no longer. Then they found hope. Descendants. Okay, Descendants 누구예요? They were gifted the forgotten ancestor's power. 힘이에요. Okay. Finally, they could fight with newfound strength. But another threat had emerged. Oh! Karel, the new leader of the Vulgus. His dark ambitions are driving both worlds to the brink of collapse. Oha. We must fight back. With the ancestors' power bestowed upon us. 오케이. Descendant, can you hear me? 계승자라고 그. 우리 수호자 아니라 계승자 됐어요. 오케이. 우리 혹시 캐릭터 만날 수 있을까? 오, 프레임은 70.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요. 오, 프레임 드랍 엄청 많이요. 엄청 많아요. 누가 도움이 안 됐네. 오! 아, 아프겠다. 등이 아프겠다. 그건 뭔데? 오! 야, 조준 좀 해야지. 추석을 할까? 광벽? 오케이, 이거는 타이턴이에요? 헌터? 오! 멋있는데? 시궁. 시궁 있어. 시궁 헌터였어. 귀 와이프가 생겨서? 60프레임. 오, 비에야 비에사로 시작해 봅시다. 오, 아, 기승의 특장 떼기의 수분은 이용해 벌거스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능력을 비에사의 전 맥트커다. 날아간 얼음, 발 밑에 빙판을 피해도 비에사는 걱정하지 않는다. 허경의 소용돌이 신분부를 하는 전체 비연에 가까우니까.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우리 그 능력이 확인할 수 있어요. 스킬 요약 설명. 이건 뭐예요? 서리 안개? 더 빨리 이동 가이스. 어, 오케이. 이거 슬라이드? 아니야. 이건 뭐예요? 시소. 그럼 이 친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레픽은 항상 유쾌한 전투 환경을 구축한다. 독특한 오른팔로 확 끈함을 과시할 수 있다. 그래도 넘어오지 않은 적들이 있다면 견은 수류탄으로 원하는 만큼 끌어모을 수 있다. 확인해 봅시다. 얘의 특정은 아마 무슨 수류탄 던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수류탄만 여러 가지 수류탄. 오케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수류탄 3개? 보이드에서도 보이드? 공허? 보이드에서도 살아 돌아온 에이직스는 멀리 공간 외국의 관비자이다. 덕분에 동료들은 방어막 안에서 편하게 공격할 수 있다. 오케이, 나이스. 위험에 처한 동료에게 단숨에 도약할 수 있는 기승전 에이직스밖에 없다. 탱크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이거 멋있는데? 이거요? 이거 진짜 데스티니 가디언즈 타이탄이에요. 오케이, 그럼 전 이 여자 하고 싶어요. 부르는 노래가 돼요. 하이 하이. 예뻐요. 그럼 싸우자. 컷신을 싸우지 말자. 전 게임 하고 싶어. 오우, 역시 가디언이에요. 아, 캬. 나이스. 전 진짜 완전 데스티니 느낌 들어요. 네네. 떨어져. 떨어지게 해. 오, 칼 생겼어. 어어 어어.
어디. 아이고, 우리 팀메이트. 우리 팀메이트 어디입니까? 사우장 어디 계십니까? 여기는 커버가 많이 없는데. 아, 거기로 가야 돼. 나이스. It looks like the devices were damaged during the battle. 아무것도 못 보여. 오오 까비. 나이스. 계속 가자.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갔어. 하! 네. The antenna is now operational. Okay. But there's also a pair on the other side. Fine. We must check those two. It bothers me that the enemies are somewhat quiet. What? Oh. 아! 근데 커버? 나이스. 그건 아마 약간 어디? 워프레임? 워프레임 그런 느낌도 약간 들어요. 워프레임 느낌 아마 데스니의 비교보다는 데스니과의 비교보다는 워프레임과의 비교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게임플레이는 캐릭터들은 약간 데스니 느낌 들어요. 특히 그 탱크, 그 탱크 완전 데스니 타이탄인 것 같아요. 어, 올라가야 돼? 어떻게? 여기 혹시? 어, 나이스. 거기 It works, descendant. Good job. 오! 와! 폭탄 에니미. 아, 이 무기 마음에 들어요.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 무기. 오오오. 스나이퍼. 후. 이거 너무 강해 이 무기. 이 무기 대박. 오오. 나이스. 오. 나이스. 글씨 없다. 아, 우리 한번 그래플링 훅 저기랑 사용해 봅시다. 오케이. 도망가자. 위험하다. 나이스.
이 친구! 제가 그 V 능력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야? 이 능력?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저기 가까이 있어야. 우리 혹시 그러게. 야! 우리 무기 찾았어. 무기 찾았어. We thought this area would be safe since we're on focus territory. They must have deviated from the usual pattern. 아, 우리 팀이 있어. Connect to the mission beacon. 아닌가? 오케이. 좋은데. 제가 누구예요? 아, 전 뵌 적이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야, 팀. 오케이, 우리 한번 멀티플레이어 어떤지 방해해 봅시다. 저 애들이 다른 캐릭터여서. 잠깐. 새로운 미션. 저 애들의 능력이 궁금해요. 탱크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어디 써 있는지? 돌아가자. 왜? 나이스. 우리 할 수 있어. 얘 나갔네. Why now? 어디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자. 안 되는데? 뒤에서. 이 이목이 약간 파탄력인 것 같아요. 나이스. 어디야? 아! 탱크 봤어. 뭐 차이가 있긴 있어요. 차이가 있긴 있어. 데스니랑 비슷해요? 근데 똑같진 않아요. 약간 데스니와 워프레임 데스니? 근데 이제 데스니는 이런 루터 슈터 중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스니 같은 게임의 영향 많은 것이 나쁘지 않아요. 어떤 게임의 영향을 받아야 하면 데스니 나쁘지 않아요. PVE 말이에요. PVE, PVP는 아니라 PVE. 비비이야. 오! 폭탄!
어, 진행을 해야 돼. 나 50 프레임 정도요. He's already dead. I'm sorry. 네, 워, 그냥 그 3인칭이어서 워프레임이랑 더 비슷하죠. 오. 오, 이거 잡아야 돼. 나이스. 멋있었는데? 오, 저는 별로. 다음 연예기 돼. 왜? 어, 나가. 그거 제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참 몰라요. Don't you think we need to offer? What? 무슨 말이야? 어어. 요격 실패? 어. 요격전 참여하는 결과 돈 마중. 바람도. 근데 이것도 재밌어. 이렇게 혹시 무기라도 파밍할 수 있나?